대박인데? 뾰족뾰족해요. 가봅시다. 오, 대박인데? 엄청 넓은데? 우와. 도착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침대에 들어누기. 아, 너무 좋은데. 아, 좋아. 안에 들어가니까 냄새는 좀 어때요? 향긋한 이런 냄새는 안 나는데 오송한 향기 그런 느낌? 바닥에서 할 수도 있겠구나.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자, 봅시다 얼마나 넓은지.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네 바퀴 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침대가 한 4개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맞지. 네. 테라스는 별도. 테라스 되게 넓어요 지금. 테라스. 와, 경관 엄청나다. 비토 패션에는 어떤 장비들이? 야, 이거 컵이랑 이런 것들 보통 준비할 때 일회용으로 많이 준비하잖아요. 여기 올 때는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방 세제, 석류 주방 세제 이름 까먹었어요. 인덕션. 인덕션. 인덕션도 있고. 이건 녹이 좀 쓸었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있네. 안에 녹이 좀 있어요. 주방 조리 도구가 와 레전드다. 여기 올 때 진짜 아무것도 안 챙겨도 되겠는데. 뭐 야채 써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빵칼도 있네요. 가위 상태 훌륭합니다. 내가 이렇게 막 보면서 테이블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려나 했는데 테이블이 여기 있네요. 아, 펜션 감성이 있네. 자,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냉장고 안에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누가 놔두고 간 거. 하나, 둘, 셋. 짜라잔. 그런 건 없었다. 아,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냉기도 없어. 뭐 펴 있는데 애초에 코드가? 아, 그러네. TV. TV. 완충. KBS다. 에어컨. 아, 깔끔하네. 청소하신 것 같은데요? 먼지 하나도 없어요. 드라이기 한번 켜볼게요. 아, 이 정도면 금방 말라요, 형님. 충전기도 있습니다. 충전기 꽂아보겠습니다. 아우, 잘 되는구만요. 화장실 갑시다. 목욕 타월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들보들하군요. 휴지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박 3일 있을 거니까요. 나중에 달라고 할게요. 변기가 막힌대요, 휴지를 넣으면은. 와, 휴지 있네요. 엄청 깔끔한데? 상큼한 거 좋은데요? 치약 있고요. 머드치약. 보령 머드치약? 이 뭐야? 이를 희고 튼튼하게 한다. 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와. 야, 이 정도면 10분 안에 씻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 1초 컷. 레전드야. 저희가 여기가 온 게 지금 정확하게는 민박이 아니에요. 펜션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가격이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싸요. 1박에 5만 원이 할인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2박 3일 연박을 해야지만 1박에 5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 정상가는 평일 7만 원, 주말 10만 원인데 2박 3일 하게 되면은 5만 원씩 깎는 거니까 총 10만 원은 깎이니까 평일 2박 3일 4만 원, 주말 10만 원. 엄청 싸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놓칠 수 없다 싶어서 온 거예요. 주차장도 넓게 잘 돼 있고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 컨디션도 너무 좋고. 적정 명수는 몇 명일 것 같아요? 다섯 명까지 해도 널널하게 커버가 다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저희가 오기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변태마저 갑니다. 지금 비토섬에서 그 여행자 센터를 진짜 운영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겁니까? CD 약박법이기 때문에 오신 모든 분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새로 공구로 만들어주고 지철에 지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해야 또 오고 또 오고.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문체부하고 사천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부 다 지원해 주신대. 네. 그냥 놀러 오시면은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시대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지역 주민을 결합시키는 작업. 여기는 예전에 그 초등학교입니다. 새로 리모델링해서 이쪽의 지역을 좀 살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대표님 약간 좀 거창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근데 그렇진 않죠. 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 끌어오르는 열정을 못 참고 계속 폭주하시는 거예요. 열정. 저 그런 걸 느꼈어요. 에... 잠깐만요. 대표님 귀 간지러우셨죠? 어떤 체험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조개 껍데기에 그림 그리기도 하고 고구마 캐기도 하고 낚시도 방금 하고 왔고 담금주 만들기도 했어요. 2박 3일 일정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일정? 아니면 기억나는 공간?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숙소에서 가족들이랑 바비큐 해먹고 가리비랑 이런 거 구워 먹은 게 결국은 먹는 거네? 정말 좋았고 전 친구들이랑 다시 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아, 그 비토스네 대통령. 네.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 저 복 받은 마리를 할까? 아무래도 뭐 눈이 막 오는 것도 아니고 비가 막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지대가 없고 여기 이러다 보니까는 공해 없기 때문에 또 이건 뭐 모든 농수산물이 해풍을 많이 쓰는 것도 조금 맛있고. 완전 시골 밥상. 아, 바로 드십니다. 그래서 지나다가 자 방송 보시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이게 방송이라서 특별 대우 받아서 막 사무실 초대받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다.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네. 누차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도 의미가 어떤 거냐면 비터에서 놀다가 이게 불편한 집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상주하고 있으니까 바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신 분들은 모두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사인 주시겠습니까? 네. 받으십시오. 네. 5만 원 드렸습니다. 대박. 5천 원짜리 총 4장. 쿠폰 받았대. 쿠폰 받았지. 대박. 아, 5천 원짜리 4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우리 팀과 테레비 하면 안 돼? 뭐 드세요? 뭐 드십니까? 어, 저는 소주도 좋고 맥주도 좋고 소맥도 좋고요. 많이 들어봤다. 오늘 낚시하러 가셨어요? 어, 이제 선생님이요. 이 어부 이쪽에. 전화. 전화. 예. 와, 대박이다. 이제 저희는 내일을 계약하면서 첫째 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러 간대. 동그리 자러 간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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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얼음에다가 이걸 약 원액을 좀 넣고 탄산수를 넣어서 드셔도 괜찮고 맥주 요 원액에다가 타서 먹으면은 풍미가 확 올라와.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스 그걸 타면 완전 칵테일이 돼. 저희 오가면서 다른 손님들 많이 봤거든요 어제. 아마 그분들일 건데 사람 몇 명 없어가지고 오늘. 어머머머 그릇 위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정말 깔끔해요. 진짜 깔끔합니다. 한 4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차지기라고. 저 그거 좀 마음에 듭니다 색깔이. 좀 더 예.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 쿠폰 드리면 된다 카던데. 네. 예. 24,000원이에요. 24,000원입니까? 다섯 장 주시면 10,000원 거슬립니다. 와, 이 쿠폰을 드렸는데 1,000원이 환급됐어요. 환영합니다. 네.
아, 대박. 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섬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요 건너편 섬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게 그래봐야 뭐 이랬는데 막상 보니까 또 다르다. 너무 좋아. 아니 이런 길 언제 걸어보겠어.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나본 길인데 와. 아 진짜 미지의 세계로 가는 데는 설렘이 있어요. 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문체부랑 사천시에다 지원해 줄 때 오셔야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홍보라기보다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 이 지역은 비트 지역은 굴로 유명했었어요. 자연산 생선굴로 나왔다. 바로 씻어 드셔도 됩니다. 우와 대박. 와 이게 바로 바다의 우유 아닙니까. 우유 진정한 자연산 굴. 괜찮아. 싱싱해. 나도 하나 깨줄래? 저거? 응, 나 하나 줄게. 나 내 거 왜 이렇게 조그맣냐? 아, 원래 조그맣네. 아, 그래요? 와, 맛이 진하다. 어, 오늘 낚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직. 어촌계 사무국장님. 빅토 벨주부전 축제가 있습니다. 부서 행사로 10월 16일 날 용궁 낚시대회를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예. 왔다! 와 드디어! 자 이번 여행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체험을 다니면서 사실 가기 전에는 에이 뭐 재밌어봐야 얼마나 재밌겠나 라고 했는데 막상 가니까 매번 재밌었어요. 희한하게 뭔가 그 체험에 동화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형님 바카스 몇 병입니까? 바카스 한 병. 저는 바카스 0병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와 바카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비토섬은 역자 모병 됐습니다. 됐습니다.